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만합시다. 자,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자연계 최상위권 설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드릴 건데 지금 방학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고민을 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상위권에 대한 좀 정의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실제로 필요해요. 실제로 필요한 게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현장 수업을 하다 보면은 너도 나도 이제 최상위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자, 물론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친구들도 최상위권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도 있으실 건데 제가 나름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난이도의 수학 시험인데 이제 뭐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이라 좀 생각하시고, 자, 수학 시험을 봐도 96점 이상 또는 이제 100점이 무조건 나오는 집단을 기본적으로 최상위권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럼 이제 사례를 좀 들게요. 작년에 자연계 이제 수능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가영 기준으로 지금 100점을 맞은 친구가 0.1%거든요. 그럼 0.1%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150명 정도가 나와요. 150명이면은 전국에 자연계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대략적으로 거의 일단 15만 명, 16만 명 있다고 치면은 그들 중에서 일단 딱 150명만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은 시험을 보고 나면은 자기들 이제 결과가 어떻건 간에 좀 나름 좀 승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 최상위권 얘기하는 거는 96점 이상으로 판단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놓고 보면 96점 이상 맞은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어차피 수학 시험을 봐서 96점 이상을 맞았다고 치면은 96점 아니면은 100점일 거고, 물론 아주 일단 개중에 97점이나 98점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수학만 가지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분들이 최상권이 되고, 자, 최상권을 목표로 일단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수학도 당연히 잘 하셔야 되지만은 다른 과목도 일단 문제가 커지죠. 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약간 좀 시험의 변화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는 과목이 첫 번째가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하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영어 절대평가 되면서 예전처럼 일단 이제 100점을 안 맞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이제 또 혼자 89점을 좀 쓸쓸해지면은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더 투자라거든요. 자, 요즘에 이제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과목이 국어랑 수학이죠. 그 두 개가 일단은 자연계 입시에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과학은요? 과학은 누구나 원래 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어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일단 공부하기 때문에, 자, 제가 정의하는 거는 보세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역시 실제로 다 1등급이 나오는 친구가 기본적인 최상위권인데, 여러분 이제 이게 확률 싸움이에요. 재밌어요. 국어도 1등급이면서 그리고 교집합이에요. 자, 수학도 1등급이고 그 다음 영어도 1등급이고 탐구 두 과목도 다 1등급인 거를 다 이래저래 모아보면 실제로 0.1% 이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최상위권이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표방을 하지만은 되는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듬성듬성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에 있어서 일단 어떻게 최상위권이 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비법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일단 이제 마스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맞긴 하고, 자, 그건 당연히 기본을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첫 번째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보시면은 어떻게 공부하려 돼 있죠?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이제 수능 수학 시험지를 쭉 보다가 객관식에서 이제 좀 발견을 좀 했던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예전하고 좀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설명에서도 얘기를 조금씩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 같은 경우는
자연계 시험 같은 경우는 21번하고 30번 두 문제에 딱 몰빵을 시켜요. 나머지 문제가 꽤나 쉽게 나왔었거든요. 자,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번호 때의 문제들 역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지를 쭉 풀 때 혹시 수능 시험지 기억을 하시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객관식 20번 문제가 있었어요. 자, 객관식 20번 문제가 단원으로 분류하면은 공간 도형 문제인데 자, 그 문제가 기역리인디그 문제거든요. 근데 기역리인디그 문제는 집에서 풀 때는 별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풀 때는 답이 맞았나 안 맞았나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쭉 풀다가 아유, 답이 기역리인디그시겠지라고 생각 찍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공포가 있어요. 자, 실제 그 문제 정답이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둘 셋 다였는데 문제를 풀고 나서도 찝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문제 자체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아마 이제 찍어서 맞춘 친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시험장에서 느낌이 구려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해결한 문제 자체가 내가 정확하게 풀었나 안 풀었나가 뭔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느낌이 좀 쎄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사이징이 똑같죠 뭐.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제가 좀 이제 주의를 좀 계속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2차 곡선이 있었는데 자, 안 그래도 그 문제가 27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이제 기출문제집이나 데이터들 보면은 어떤 수능 기출문제에 대해서 정답률을 내는데 자, 저는 정답률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번에 수능에 나왔던 27번 2차 곡선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상으로 보면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정답률은 50%가 조금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데이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정답률 50%가 넘어가면은 웬만하면 나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시험을 본 친구들 데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27번 같은 경우를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공포는 뭐냐? 시험장에서 심지어 이제 어떤 친구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저걸 푸는데 15분이 넘게 걸렸어요. 자, 어쨌거나 풀어는 냈으나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제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한 지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어렵지 않아야 되는 문제에서 혼자 시간을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킬러들을 연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자, 나머지 문제들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론 여러분 지금 이제 수능을 이미 본 학생도 있을 거고 안 본 학생도 있을 건데 공부라는 입장에서 저 27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닥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저 문제 가지고 시간을 쓰면 그 다음 시험이 타격을 입거든요. 27번 풀면 생각하겠죠. 28번도 풀어야 되는데 그 다음 28번 풀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29, 30인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그 앞으로 다시 넘어오죠. 그럼 여러분 이제 집에서 좀 실전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생각보다 연습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막힘없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고 막힘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된다는 거니까 그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좀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예비 고3이나 이제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이 집에서 단순하게 일단 이제 수능 기출문제들을 풀어보고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죠. 수능을 경험한 자랑 경험하지 않은 자는 차이가 엄청나요. 자, 이 경험치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이제 여기 앉아계신 학생들 중에서도 이미 수능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보신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수능 당일날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떤 식이냐, 문제를 딱 풀고 있으면은 느낌이 딱 감지가 돼요. 망했다. 또는 내가 괜찮게 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그런 괜찮은 느낌을 일단 갖는 과정 자체가 단순하게 얄팍하게 어떤 지식을 쌓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일단 경험을 잘 쌓아야지만 일단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자기가 느끼고 일단은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사실 이제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은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나 여러분 스스로 일단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스스로 더 체화할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골라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자연계 친구들은 이제 간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뭔가 이제 좋은 문제나 좋은 이제 뭐 컨텐츠를 이제 많이 풀고 싶은 욕심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료에 대한 편식이나 아니면 일단 단원에 대한 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자연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원은 미분하고 적분하고 공간 벡터가 맞죠. 딱 세 단원인데 그 단원만 가서는 일단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작년 수능 시험지랑 6월달, 9월달 시험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번호 때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물론 킬러라는 문제가 21번, 29번, 30번에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공간 벡터 세 문제가 나오는 거 맞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계신 학생들 중에서 그 세 문제를 풀어서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는 친구가 많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생각하셔야 돼요. 대비를 하실 때 킬러를 대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는 하지만은 그 이전에 나머지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 단원에 대한 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실제로 예를 들면은 미적분 2에서 그래도 좀 난이도가 쉽다는 단원이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인데 자 그 두 단원 역시 일단은 중간 번호 때 배치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7번에 18번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17번과 18번 그런 난이도 문제는 시간을 많이 쓰면 어쨌거나 풀어내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간을 쓰면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이렇게 되죠. 예측과 억측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소재를 그리고 모든 주제를 교육과정 내에는 모든 단원을 다 어느 정도 꼼꼼하게 다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이 단원을 보고 이 단원은 쉬우니까 거르자. 그러다가 대학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로 꼼꼼하게 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예비 고3들이라고 치면 이런 얘기를 해봤자 별로 공감을 못해요. 왜 공감을 못하냐면 자기들이 겪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마 수능을 한 번이나 두 번쯤 본 친구들은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수능 시험 그 당일날 그 싸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다 꼼꼼하게 이게 자꾸 이제 이러시면 안 돼요. 이 단어이 정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된다라고 일단 믿고 일단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 이거를 주의하세요. 제가 세 번째 적어놓은 얘기가 보시면은 확률과 통계를 주의하자라고 적어놨는데 자,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들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금 자연계는 사실상 수능 시험에서 제가 이제 중요도나 난이도 순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과목이 미적분 2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기하 벡터고 마지막에 확률 통계가 되는 건 맞아요. 자, 이거는 그냥 정말 순번을 어쩔 수 없이 매겼을 때 그렇게 1번, 2번, 3번 매겨진다는 거지 학생들이 제 최근에 보면 이제 확률 통계 공부를 많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여론이 무서운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시험을 본 이제 수능을 본 친구들이 확률 통계는 그냥 쉽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데 자 문제는 그들은 공부를 했다는 거죠.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예전 확률 통계에 나왔던 이제 2000년대 중반이나 후반대 문제들은 문제가 많이 어렵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대부분 뭐 00년생이나 99년생일 텐데 그 이후로 나왔던 문제 중에서 2012학년부터 이제 발생되는 확률 통계 문제는 사실상 난이도가 많이 높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온 최근 2년간 출제가 됐던 확률 통계 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봤을 때 매우 쉬워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한 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공부를 안 한 자들은 시험장 가서 그것도 쩔쩔 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사례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나 작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확률과 통계가 인문계랑 자연계 공통으로 27번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가 단원상으로 보면 중복조합이고 분명히 집에서 차근차근 풀면은 어렵지 않을 건데 자, 그 문제는 실제로 아이들이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 시험장에서 자기가 푼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집에 갔을 텐데 다 틀렸죠. 그 문제가 정답률 30%대거든요. 자, 이유는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답을 확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객관식이어도 헷갈릴 거고 주관식이어도 헷갈릴 건데 여러분 주관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답은 1부터 999죠. 그러면은 내가 답을 써놓고 나서도 확신이 떨어져요. 과연 내가 실제로 쓴 답 자체가 정답일지 아닐지가 헷갈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더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대비를 좀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은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절대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매 시험마다 8문제, 9문제, 심하게는 10문제씩 계속 나오는데 자, 그 10문제 나오는 문제들이 어렵지는 않으나 답을 결정하기가 간혹 가다가 애매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에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보세요. 자연계는 어쨌거나 미적분 투랑 기하 벡터 두 과목을 주로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주로 끌고 가는 게 맞으나 확률 통계를 나중 가서 하시면은 통계 단원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인터넷 게시판들 보면 이제 저희 게시판에 이제 9월 달이나 10월 달쯤 되면은 계속한 얘기가 통계를 하나도 모르겠어 얘기하는데 자, 모르는 건 이유가 있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애정을 가지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좀 하셔야 되고 감을 잃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실제로 본인이 공부를 한 거랑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챙겨놓으셔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중요도 순을 봤을 때는 미적분 투랑 기하 벡터가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맞으나 자, 확률 통계 역시 일단은 잘 챙겨놓으셔야지 시험장 가서 이것 때문에 답에 대한 로스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걸 좀 기억을 좀 잘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좀 잘 해드릴게요. 자, 실전에서 30번을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 자, 얘들 잘 들으세요. 지금은 아직 시즌이 겨울이라서 이런 얘기가 잘 없긴 하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6월달쯤 지나면은 진짜 너도 나도 킬러라고 난리를 쳐요. 킬러를 풀 수 있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는데 자, 문제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요번에 아까도 이제 데이터가 있었지만은 수능 시험에서 잘 들어보세요. 100점을 맞은 친구라는 것은 결국 30번을 맞춘 친구인데 그 친구들 일단은 150명이에요. 근데 데이터상의 문제가 뭐가 있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100점을 맞지 않은 친구 중에서 30번을 맞춘 친구도 있을 거예요. 후하게 쳐 가지고 그 학생의 100명이라고 치면은 전국에서 자연계 시험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한 2, 300명 정도가 30번을 맞췄다는 건데 제가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걸 정확하게 풀어서 맞춘 친구는 10%도 안 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들어줄게요. 제가 개강하기 전에 저저번 주쯤에 대구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행사가 아니고 설명회에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가서 그 대구에 이제 이번에 수능 만점을 맞은 친구 중에 고3학생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수강생이 저를 이제 본다고 찾아와서 제가 얘기를 쭉 듣다가 일단 대단한 친구죠. 수능을 일단 전 과목을 다 모두 100점 맞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30번 풀었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한 얘기가 일단 1번부터 29번까지 다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30번을 푸는데 느낌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 30번을 접고 앞에 거를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잘못된 걸 발견해서 일단 하나로 고친 거예요. 그 학생이 일단 한 문제를 살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30번을 푸는데 여러분 항상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시험을 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제 운으로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친구 한 얘기가 본인이 30번 풀다가 어느 정도 계산하다가 이게 계산으로 끝내기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특수한 경우를 추정을 해서 그냥 이럴 거다라고 우당탕탕 밀고 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 한 얘기가 자기는 사실 이제 운이 좋아서 일단 30번을 맞춘 거지 정확하게 풀었다는 느낌은 아직도 일단 모르고 그리고 그 친구 한 얘기가 나는 입시가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말도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 수능을 다 맞은 친구가 30번을 엄밀하게 풀었다 안 풀었다가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솔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만약에 내년 수능 시험이나 6월달이나 9월달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30번 문제 난이도가 이런 식이라고 치면은 제가 추천하는 건 안 푸는 거예요. 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아니 왜 저 사람 풀지 말라고 하지? 자, 100명이 도전하면은 5명이 정확하게 풀어낼 거고 정답은 실제로 5명 이내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뭘 살리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한 초이스냐? 1번부터 29번까지를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낸 게 일단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먼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 30번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매번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시류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자, 물론 시기별로 저희가 일단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어떻게 공부해 해낸다는 게 있지만은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1년 흐름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개개인별로 일단은 원투원으로 맞춰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1번부터 29번까지 완벽하게 푸는데 문제는 이게 6월달이 넘어가 7월달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을 해요.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도 나도 킬러를 풀어야겠다, 킬러를 풀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킬러 문제를 풀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죠. 왜 그러냐? 자, 그런 식으로 일단 문제가 어렵거나 흐름이 복잡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대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좀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요. 잘 보세요. 30번 문제를 오직 풀기 위해서 일단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푸는 과정 상에서 내가 다른 문제도 일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너무 그 30번을 풀어내는 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돼요. 사실 그게 더 맞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길 바라면 일단 시험장에서 21번과 그 다음에 29번과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훈련이 먼저 1차적으로 되셔야 돼요. 자, 자연계는 그렇게 되는 순간 일단 안정적인 2등급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1번, 29번, 30번 중에서 그 세 문제를 공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나머지 27문제를 풀고 나서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자, 정말 시간 싸움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나머지 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나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도전을 할 필요가 있냐. 주로는 30번보다는 21번과 29번이 그래도 일단 난이도가 조금 수월하죠. 자, 그 둘을 공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주 얍스럽게 이러시면 안 돼요. 21번은 답계수를 맞추면 되지만 답계수는 이미 깨졌어요. 답계수까지 보시면 안 되고 자, 내가 일단 정확히 풀어있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21번, 29번이 그래도 일단은 난이도가 일단은 다른 문제보다는 30번보다는 쉬울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먼저 명확하게 푸셔야 되고 거기까지 풀어서 맞춘다고 치면 일단 96점이죠. 자, 그럼 완벽하게 1등급이 됩니다. 자, 어떤 시험인 간에 난이도에 일단 이제 춤을 출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수학 같은 경우는 나름 안정적인 상태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자 96점을 맞으면 일단 완벽한 1등급 또는 1%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번에 쏟으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수능시험은 기회가 딱 한 번이고요. 6월달도 마찬가지, 9월달도 마찬가지고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냐. 어차피 정말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딱 문제는 1년에 너네가 딱 3세트밖에 못 보거든요. 그게 6월달 시험이고 그게 9월달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능 시험인데 그 세 개를 활용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 뭐 이제 이런 흔한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 6월달에 9월달에 나왔던 소재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시험장 가서 정말 내가 이게 수능 시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까지 잘 짜셔야 돼요. 자,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거는 여기 앉아계신 학생들은 이미 최상위권이거나 아니면 최상위권이 되려고 노력을 하실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 마라 얘기는 안 할게요. 공부는 당연히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시험장 가서 전략을 잘 짜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일단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1번부터 29번까지 여러분들 로스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완벽하다고 쳤을 때 도전하는 게 30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긴 하나 제가 또 이제 우려는 이겁니다. 보세요. 한번 이런 적도 있긴 했어요. 아주 이제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1번부터 29번까지를 풀고 나서 대부분 또 이러시면 안 돼요. 30번을 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이제 2015학년도 수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번부터 29번까지 그냥 괜찮은 난이도였는데 자 그 해에 30번 문제가 매우 쉬웠어요. 그래서 1컷이 100점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30번을 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1번부터 29번까지 완벽하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어쨌거나 30번을 건드리면서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자 풀 수 있게 최대한 시간 확보를 해놓으셔야 되고 보자마자 포기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유념할 사실관계는 마지막으로 결국에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이기 때문에 아주 막 이제 격하게 일단 어렵고 그러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의 이제 30번이나 21번 문제가 출제되는 과정 자체가 엄청 새로운 걸 갑자기 뭐 만들어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고 문제 풀이가 깁니다. 풀이가 길고 호흡이 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 정도 호흡을 처리하는 느낌도 일단 잘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제가 이제 걱정이 많은 거는 여러분 어쨌거나 좋은 점수를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단은 계속 일단은
수업을 하고 일단 노력하고 이제 교재를 쓸 건데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세요. 실전에서 확률은 진짜 0 또는 1밖에 없어요. 제가 30년 정도 살면서 느낀 결론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는 0 또는 1이에요.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붙고 안 붙고도 붙는다와 안 붙는다 딱 0 또는 1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 하는 그 공부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조금 놀아도 되지 않나? 내가 이거를 굳이 안 하더라도 내일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당부를 드릴게요. 자, 여기서 겸손하게 계속 끝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탐구 여러분 선택한 두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끝까지 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제가 걱정의 얘기만 계속했는데 여러분 잘할 거라는 거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